자, 이런 북한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훈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밤사이 내놓았습니다. 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조정, 그러니까 연기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내에서 미군 군사훈련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에스퍼 장관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open to all those things that empower and enable our diplomats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alongsid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한 한미 공중훈련 규모를 조정해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훈련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언급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되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했던 지난 7일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북한 국무위 대변인 담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온건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미 행정부의 반응은 북한을 더 자극하지 않은 채 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